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빅히트입니다. 오늘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9위의 덕성은 윤석열 테마주죠.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0%대 급등세 나타냅니다. 8위의 기아차는 2%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7위의 LG전자는 5% 넘는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의 HMM은 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5위는 이수앱지스, 4위는 휴캠스, 3위는 한국맥널티, 2위는 삼성중공업, 1위 SK이노베이션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이수앱지스입니다. 이수앱지스가 어제 러시아 연구소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죠. 스푸트니크 C 생산을 위해서 기술 이전을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오전장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지금 이 시각엔 6%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수앱지스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 원래는 보유자분들한테는 고인데 네. 신규는 스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보유자는 고, 신규는 스탑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앱지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13,100원에 들어왔는데 오도 가도 못하게 됐네. 13,500원 뚫고 가자. 탈출하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세상 다 아는 호재 끝났고 개미만 바글거리는구나. 폭쭉쭉 상한가 갈줄 알았는데 오늘 정신이 번쩍 드는구나. 3일 동안 38% 올랐으면 할 만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13,100원에 들어왔는데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아마 장 초반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예전에 전문가님이 분봉 흐름을 분석을 할때 시가를 이탈한 거는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시가 이거는 이탈했다가 네, 올랐잖아요. 다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일봉의 선을 그어놨습니다, 미리 지금. 그래서 차트 띄워주시면 14,100원이 기존의 고점에서 떨어진 자리인데 그 자리면은 사실 더 가도 되는데 이게 제가 오늘 왜 스탑으로 했냐면 고를 하면 가끔 여기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지금 현재 단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 치료제로 이슈는 계속 받고 있지만 최근의 형태를 보면 상한가 한방 나고 그 다음날 연속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뭔가 이슈가 아주 임팩트가 강하면 모르겠는데 코로나 치료제는 제가 좀 믿지를 않아서 뭐 그게 맞았었고 그동안에 그래서 네. 일단은 이 선대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을 자세하게 그럼 가격대 라인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14,100원대를 넘어가면은 15,000원 초반권을 노리시면 되고요. 단 금일 만약에 12,100원대가 이탈하면은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도 적절히 차익하시는 게 낫고 종가 기준으로 오후장에 만약에 14,100원 넘어가면 추세로 15,300원, 16,500원 정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 라인을 12,000원 잡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14,100원을 넘어가는 걸 확인을 하시고 다음 라인 때 설명을 해드린 다음 구간대를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게시글 하나만 보면요. 이분은 쭉쭉 상한가를 갈줄 알았는데 뭐한 3일 동안 38% 올랐으면 할 만큼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코로나 치료제는 뭐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일단 러시아 치료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네. 거는 지금 대세는 화이자하고 네. 노바백스하고 딱세 개, 얀센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싫어하는 백신이 하나 있어서 근데 네. 여론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 백신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뭐 FDA 승인이 100%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앱지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4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4위는
휴캠스입니다. 휴캠스가 이 한화솔루션이 1,600억 원 규모의 질산 유도품 시설 신규 투자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 이 시각 1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휴캠스로부터 조달을 했던 이러한 물품을 이제 한화솔루션이 직접 만든다라는 점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 일까요? 일단 단기 악재이기 때문에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탑 들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캠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21,000원 지지 여부 꼭 기억하자. 22,700원 왔을 때 입성했습니다. 제법 큰 악재지만 몰랐을 리가 없고 더 떨어지면 분할 매수. 배당만 보고 세 달 동안 모아온 거 오늘 다 털었다. 배당도 치고는 변동성이 너무 커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제법 큰 악재긴 하지만 몰랐을 리가 없다. 분할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분은 승부를 거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원래 국내에 질산증설 추진해가지고 역대 1위 회사인데 문제는 단기 악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하는 걸 피해야지 고집으로 주식을 했다가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상 지금 질산 국내 1위 업체인데 일단 어떻게 보면 한화솔루션이 이렇게 작은 업체가 아니고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 일단 생산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맞으니까 조금 좀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2, 3일 이상은 좀 쳐다 지켜보시다가 그때 한번 접근하는 방식을 전략으로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소나기가 오면 피하자라는 의견을 늘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단기 악재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 그래서 이분은 오늘 다 터셨대요. 다 정리를 하시고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한마디를 하고 가셨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금일 음봉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직전 저점 자리에서 중간 자리가 22,000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지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낙폭이 커졌기 때문에 3일간에 유지가 되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을 거놨는데 그 부분이 이탈하면 전저가 지금 21,000원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수급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투신하고 연기금 지금 오전 합산이 이만큼 나왔으면 투신하고 연기금도 금일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접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중 말미쯤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휴캠스에 대한 의견 확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3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한국 맥널티입니다.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유력한 후보자로 SK텔레콤이 떠오르고 있는데 SK텔레콤이 11번가 또 홈플러스, 이베이 코리아 다 결합을 해서 미국 상장을 추진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베이 코리아 베스트 파트너사로 꼽히는 한국 맥널티가 상한가 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렇다면 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상한가라 고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맥널티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맥널티에 대한 의견입니다. 1차 매수가는 9,077원, 2차 매수가는 8,590원, 평단 8,834원, 손절 각오를 했는데 상한가라니 기분 좋아. 삼성출판사도 5만 원까지 찍었었다. 한국 맥널티는 3만 원 충분히 간다. 버티자. 8,800원의 입성, 간만에 맡아보는 상한가 향기. 사랑해요, 맥널티. 5연상은 기본으로 가줄 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맥널티가 최근에 또 상한가를 한번 썼다가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베스트 파트너사라는 게 크게 대단한 건가라는 저는 살짝 의문이 들었는데 상한가를 잘 가네요, 전문가님. 일단 제가 옛날 작년 12월에 정리한 내용에 보면 동종업계 내 유일하게 대형 유통 채널로부터 슈퍼 편의점 온라인에 공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에 맞물리는데 저도 조금 의아한데 이베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미국 상장이 좀 유행처럼 맞아요. 번지다 보니까 그리고 국내 제재가 너무 심해서 아마 그런 저희 쪽 얘기가 있긴 한데 1차적으로는 상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상한가를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자 마지막 게시글을 한번 볼게요. 5연상은 기본으로 가줄 거지라고 하셨거든요. 자 일단 오늘은 상한가를 썼고 어디까지 조금 더
열어둘까요? 13,500원이 월봉 처음에 이 종목이 탄생했을 때 고점이 최고점은 사실 좀 더 위인데 13,500원이 저는 저항이 되게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13,500원이 돌파가 된다면 15,000원대까지 노리시면 되고 저는 사실 요즘은 이렇게 상한가 가면 다음날 15%가 넘지 않으면 약간은 매도 포지션을 보는 그게 강합니다. 딴 때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매매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심주를 보다 보면 상가고 그 다음날 고가를 높이지 못하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 한번 놓치면 예전처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저희 말로 꼬꾸라지기 때문에 조금 대응을 13,000원대에서 13,500원대 부분을 이제 월봉으로 보는 거라서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돌파가 되면 기존 고점인 15,000원대를 보시고 아니면은 지금 중간 가격이 12,400원이 옛날 상장 상단입니다. 월봉에서 몸통의 상단이기 때문에 그 자리 돌파하면 13,500원, 그다음에 15,000원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라인 확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2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2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2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주 잭팟을 터뜨리면서 연일 올라가다가 오늘은 차익 매물 출회되고 있습니다. 약보합세 나타내면서 7,47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지금 매물대이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구간인데 좀 중기적 안목으로 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고 외치면서 토론 방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8,470원 자리만 돌파해주면 된다. 그러면 세종대왕 금방 본다. 조선주 힘내라. 어차피 15,000원까지도 보이는데 언제 들어온들. 하지만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와, 이건 완전 롤러코스터네. 오늘은 공격이랑 수비가 피 터지게 싸우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조선주가 요즘 워낙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건 같아요. 언제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3주 전 오후 방송에서 마지막 힌트로 조선주를 보시라는 말씀이 녹화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얘기는 제가 그 얘기하고 나서 유튜브에서 욕을 상당히 먹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조선주냐 네, 이런. 그러니까 그때 제가 순환매 성격에서 아마 욕하신 분들은 뜨끔할 건데 네. 지금 제가 얘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업종 전환이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뉴로 생각해서는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가려면 지금 업종이 어떻게 변하나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8,000원이 월봉을 보시면 저항대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 안목으로 보게 되면 지금 9,000원대 이상 보이긴 하는데 이 종목 자체가 2000년도 작년 여름에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고 나서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렴 기간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부터는 윗상단으로 만약에 7,600원이 넘어가면 계속 상승 방향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기 조정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단에서 기다리시는 건 무리일 것 같고 8,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냥 보내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8,000원이 넘어가면 보내주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고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까지 기다리라고요? 저는 한 7,200원대까지 온다면 지금 구간에서 사실 오늘도 시가 깨졌다가 지금 살짝 반등 나왔다 다시 내려오는데 현재 구간이 수렴이 되게 되면 더 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보면 7350에서 7250 정도가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전략을 확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1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시각 7% 급등하면서 22만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고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평단 32만 원대인데 물타기 많이 살 방법일까요? 30만 원대는 언제쯤 다시 오려나 살려주세요. 이 정도 흐름이면 오후에는 22만 원짜리 오겠는데 일단 조금만 담고 단타로 대응한다. 28만 원대 입성했는데 지금 추매해도 될까요? 분할 매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추매 물타기를 고민을 하고 있으십니다. SK이노베이션 지금 20만 원대는 바닥을 잡았다고 안심을 해도 될까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2차 전지는 제가 LG화학을 옛날에 한번 얘기하고 나서 그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저는
사실 포스코 케미칼밖에 안 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반등만 나오는 거지.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분리막 소재 1조 투자한다고 지금 급한 불 끌라고 오늘 뉴스는 나왔는데 22만 5천 원이 돌파가 되면은 그 윗상단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시끄러운 게 지금 LG화학하고의 그 소송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나면 사실 추가 상승은 나오겠지만 솔직히 지금 폭스바겐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상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반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음극과 양극 쪽에 양쪽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향후에 성장성은 있을 수 있지만 당장에 LG화학하고의 합의가 안 나오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 계속 악재 자체가 있고 그리고 SK 그룹주 자체가 좀 시끄럽기 때문에 약간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의견 확인을 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를 확인하기 전에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에 제시를 했던 인바디가 지금까지 수익률 8%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지금 한 2%가량 밀리고 있는데 잘 올라갔네요, 전문가님. 한번 또 크게 오르기도 했고요. 제가 얘기한 게 숫자 나오는 바이오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뭐 다른 거 보셔봐야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인바디는 저는 조정 준다면 하단에서는 사실 관심 가격을 2만 원 밑으로는 계속 관심을 갖고요. 2만 3천 원대를 최종 목표가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바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만나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지금 뜬금은 없긴 한데 건설주의 후속주로 보는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방산업 건설 경기가 아무래도 침체돼서 작년 매출은 좀 떨어졌는데 원가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향상하고 공정 물류를 좀 단순화시키면서 앞으로 좀 신공장 건설 투자하면서 회사가 좀 더 충주 쪽에서 공장에서 좀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 같고요. 승강기 설치 대수가 요즘은 건물을 세우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택 경기 개선으로 턴어라운드가 올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현대 엘리베이를 말씀드리고요. 관심 가격을 현재 가격에서 45,500원 구간으로 보고요. 1차 목표가를 5만 1,000원. 예, 왜냐하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5만 1,000원 목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거의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말씀드리고 하단에 4만 2,000원이 이탈하면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설주의 훈풍이 다양한 섹터로까지 불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로 현대 엘리베이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